냄비에 물을 받아서 이거 계란도 닦아서 삶아야 되는 거. 이거를 좀 물에 한번 닦아야 돼. 간단하게 먼지만 털어주고 제자리에 넣고 이렇게 하얀색 거품이라고. CC 컵에 물을 담아서 넣어주고 두 개는 굽고 두 개는 안 구운 그걸로. 너무 심심해서 기다리는 동안 요거트 만들 블루베리를 여기 농약을 빼기 위해 식초에 조금만 담가 놓을게요. 아우 냄새. 한 이 정도면 되나? 완전 조금. 안 보이네. 이 조그만한 블루베리. 이건 블루베리 철이 아닌가 봐요. 이게 5,000원이었어. 진짜 조그만데. 우리나라만 블루베리가 비싼가 봐. 이럴 거면 블루베리 나무를 키우는 게 낫겠다. 블루베리. 짱이요. 어, 그거 같다. 밀크티 펄. 오, 잘 꺼진다. 약간 완수가 아닌 것 같은데? 아, 뜨거워. 아, 짱이야. 또또또또또또. 아주 완벽한 완숙이다. 약간 좁은 가운데 맛있게 됐어. 저는 그럼 이제 나머지 계란들을 깎을게요. 원래 구멍 사이로 막 푸지직하고, 아니 푸지직은 좀 그런가. 샤샤샥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거? 어? 안 온다. 야, 엄청 레이어. 자국만 남고 이렇게 납작해졌어. 짱이다. 이거 그렇게 간다. 아, 이거 그거 같다. 와이파이 도시락. 와이파이 도시락 같다. 흥분을 타네. 와이파이 도시락. 진짜 와이파이 도시락 같은데? 여기다가 이제 청경 마요네즈. 이거 듬뿍 엄청 많아. 이만큼 더 많이 넣어야 돼. 비벼보고 파슬리 좀 넣고
아니 아니 이게 진짜 맛있다. 바르면 진짜 맛있어. 요거트를 만들어볼까 하는데 다 튀었어. 이렇게 하면 이거를 일단 부어서 바나나를 바나나는 이제 이 정도로 익은 게 제일 맛있어. 내가 봤어. 바나나를 두 가지 방법으로 잘라. 그래서 완전 약간 투머치 요거트 먹어요. 절대 다이어트 못해요. 이거 야 너무 과일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색감을 위해서 두 개를 만들었는데 예쁘게 하려고. 일단 이거 두 개 다 못 먹어. 그냥 이건 내일 아침. 내일 아침에 먹을 거야. 괜찮고